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HEVC-2000 FHD 비디오 코덱입니다. HEVC-2000 FHD 비디오 코덱의 빌트인 사자 비디오 컨퍼런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HEVC-2000 FHD 비디오 코덱은 빌트인 MCU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최대 사자까지 FHD 비디오 컨퍼런스를 추가 외부 MCU 지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빌트인 MCU 설정은 웹 기반의 스마트 멀티미디어 매니저에 의해 컨퍼런스 타임 및 회의 참여자 레이아웃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자 FHD 비디오 컨퍼런스와 동시에 FHD 화질의 문서 공유를 지원하며 실시간으로 문서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FHD 사자 비디오 컨퍼런스 중 문서 공유를 시도해 보겠습니다. 실제 문서 공유는 이 아이콘에 따라 스테이터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HEVC-2000 FHD 비디오 코덱의 문서 공유 기능입니다. HEVC-2000 FHD 비디오 코덱은 1대1 또는 화상회의 중 문서 공유를 할수 있도록 별도 문서 공유 전용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설정에 따라 문서 공유 비비디오 출력을 설정하여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1대1 통화 중 문서 공유 동작을 보시겠습니다. 1대1 통화 중 문서 공유입니다. 문서 공유 후 비디오 출력 설정은 메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으며 화면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